명시를 해요. 본인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 지호 올 한 해 고생이 너무 많았어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사람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약간 넣어주면 되게 좋더라고요. 우리 지호랑 나랑 마팔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. 우리 지호 세정이 노래처럼 꽃길만 걷고 아 그리고 그때 말했던 트랙 이야기 조만간 하자 하트. 마지막은 새해 복 우리 지호가 다 받아. 네, 자 이렇게 보내면은 자 민망해.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데 아 이 형 또 문자 왔어라고. 트랙 그냥 공짜로 받으려는 심포인가요? 아니요, 저는 그 대신 그냥 참여하자. 어? 지호한테 문자 왔어. 우리 지호, 우리 지호. 아 역시 아 우리 지호. 여러분 지호한테 문자 왔습니다. 크크크. 딘딘 형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7년에는 이루고 싶은 것들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세요. 느낌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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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표. 아니요, 형식적인 문자가 아니라는 게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정도 크크크면은 여러분 가치적인 게 아니에요. 근데 트랙 얘기는 또 안 하네? 트랙 얘기는 정확하게 뺐네. 여러분 지호한테 전화통화 한번 할까요? 우리 지호한테 전화통화 한번 가겠습니다. 자 조용히 하세요, 조용히 하세요. 고객이 터지게. 아! 지호 역시 아 야, 받았어요 지호가. 어쨌든 받았어요 여러분. 아 우리 지호. 네 아무튼 통화 가능 통보가 떴습니다. 과연 지호한테 전화가 올 것이냐. 아 요 정도면 불안해서 제가 전화합니다. 네. 와 이 형 눈치 없네. 적당히 알아줘. 아 우리 지호. 아 새해부터 문자 많이 온다. 아우 미안하다. 이 정도면 전화하면 안 돼.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. 제가 작년에 이제 지용이 형의 팬심을 이제 제가 커밍아웃을 하고 난 다음에 파티를 갔는데 지용이 형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! 여러분! 지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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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여러분! 지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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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네 형. 우리 지호? 지호 뭐해? 나 지금 이제 일하러 가려고요. 아 일하러 가? 네. 지호야, 우리 그때 얘기했던 트랙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? 아, 지호야, 나 지금 마리텔 촬영 중이야. 형, 근데, 새해부터 열일하시네요. 나 너에게 걸맞는 동생이 되려면 열심히 일해야지. 아니, 지호야, 넌 진짜 내가 볼 때 인성이 됐어. 넌 진짜 애가 넌 너무 괜찮은 애야. 난 너가 너무 좋아. 집 주소 하나만 보내줘. 한우 세트 보내줄게. 지호야 나 마리텔 1등하고 너에게 자랑스러운 형이 돼서 갈게. 지호야 화이팅! 그래! 먼저 끊어. 아, 자.